보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제대로 했는가? 그렇게 질문을 드려요.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행정부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았는데도 다른 것이 너무, 너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있으면 이제 정교조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.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입니다. 법의 노조가 된 과정은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정교조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 조합원이 모르겠는데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. 그 중에서 해고자가 6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즉, 우리나라 노조에서 기업적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자가 조합원이 되면 그 조합의 합법성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런데 정교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을 왜 해고가 되는지는 조사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고가 조사의 권익을 무슨 비리로 해고된 게 아니에요. 학교에서 조사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고를 되는데 싸우다가 해고된 사람을 조합원에서 내치게 되면 그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? 아무도 싸우지 않는 거죠.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노동조합, 노동조합의 성격상 그 조합원이 조합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고됐으면 당연히 조합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야 여섯 명 있는데 얘들을 빼냐 안 빼냐 정교조에서 우리 못 뺐다 해요. 그게 어떻게 됐어요? 그들은 조합으로서의 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렇게 해서 법에 노조가 된 거죠. 자, 정식이 이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정교조는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어요. 대표적인 사람이에요. 아,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재벌 개혁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그 다른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정도가 소도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나 이런 것이 터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